안녕하세요. 안녕마이네트의 지선입니다. 제가 FO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오늘부터 장마 시작인가 봐요. 이번 주가 거의 장마 시작인가 봐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아직 여기는 비는 안 오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쿵쾅거리면서 세게 불어가지고 그리고 날씨도 엄청 흐리고 그래서 원래 찍는 영상대로 찍으면 다못 쓰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다 떨면서 지금 고무단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뜨면서 수다 떨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바늘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블러쉬 바늘입니다. 리케? 라이케? 리케? 네. 뜨개머리엔에서 낱개로 사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돈내산 이렇게 바늘을 한번 사봤습니다. 저 원래 핑크색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블루거든요, 무조건. 근데 약간 이날은 이거 산 날은 기분 전환 겸,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을 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을 사는 겸 그러면 바늘을 한 개만 사서 써볼까? 이래가지고 쇼팁으로 3mm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캐스피언 3mm가 좀 코팅이 벗겨졌어요.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3mm를 한 개만 사볼까? 해가지고 바늘 하나와 케이블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리케 블러쉬 얘는 3.5인치 쇼팁이고요. 3mm를 하나를 구매를 했고 줄은 50cm, 60cm, 그리고 80cm. 지금 80cm는 뜨고,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cm랑 60cm가 있는데, 컬러가 이게 나온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cm짜리는 약간 연한 주황색? 그런 톤이고, 60cm와 80cm는 이렇게 진한 핫핑크입니다. 좀 이런 거잘못 쓰는데. 이런 핑크색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날은 그냥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mm 바늘을 80cm 줄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리케 케이블이 스위블이라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도 못본것 같아요. 제가 나름 열심히 서치해보고 사는 편인데, 리케 케이블이 스위블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마 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샀는데, 생각보다 실걸림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실걸림을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이 돌아가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스위블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실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뜨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리케 바늘은 처음 받았을 때는 좀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진저나 캐스피언인데, 걔네들은 바늘이 되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팅이 좀 매끈매끈한 편이라서 실들이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데, 이 바늘을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은 조금 뻑뻑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몇단 뜨고 나니까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게 잘 나가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도 나쁘지 않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페어에 갔을 때 한번 리케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리케를 무료로 이렇게 오픈해놓고 스와치를 떠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사용해봤을 때는 엄청 빡빡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리케를 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낱개로 판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를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이쪽 보여드리면 보일까요? 끝부분은 진짜 뭉툭하긴 해요. 거의 니트 프로급으로 뭉툭해요. 니트 프로급이고, 이 핑크색 부분에 끝이 까맣게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잘 띄는 편이기는 한데, 계속 쓰다 보면 약간 까만색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절단면 가공할 때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좀 끝부분이 까매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검색해보니까 그런 바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뜨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걸 캐스트온 했냐면 요즘 진짜 진짜 많이들 뜨시는 나뭇잎의 아미티에 가디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미티에 가디건 진짜 도안 예쁘지 않나요? 저도 나뭇잎이 뜨신다고, 뜨고 계실 때 올려놨을 때부터 계속 보고, 라방을 하셨었죠. 한번 중간에 인스타 라방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계속 보면서 아 예쁘다 예쁘다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도안집을 나온 거를 샀는데, 이제 뭐 저는 오류 있는 거는 체크해서 표시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 주의라 그렇게 많이 신경이 안 쓰이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프로버 도안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원래 프로버를 더 좋아하거든요, 가디건보다. 근데 저번에 어저께인가 올리신 프로버 사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버도 뜨지 않을까, 일단 이거 뜨고 나오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아미티에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 실이 저는 원작 패키지를 산 건 아니고 도안집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을 어떤 실로 뜰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 실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여름방학 실로 이제 스와치를 내봤는데 게이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를 맞춰서 뜨려니 실이 굵어질 것 같고, 여름방학 실로 뜨자니 너무 수정을 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여름방학 실 두께보다 더 두꺼운 실로 떠서 레이스 패턴 가디건을 언제 입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여름방실로 뜨면서 단수 좀 조절하고 사이즈를 좀 크게 뜨자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300호가 넘는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고무단 300호 진짜 너무 많은데 얘기하면서 뜨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실 이번에 처음 사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름방학실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거는 튜브사로 되어 있습니다. 튜브사 이렇게. 그래서 이 튜브 안에, 튜브가 약간 느슨한 튜브로 되어 있어요. 약간 얼기설기한 튜브로. 그래서 이 안에 솜 같은 그런 재질이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덥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생각보다는 고슬고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게이지 스와치 뜨면서도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여름에 입을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한여름은 아니고 여름에 입을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를 낼 때는 처음에 4.5mm로 떴는데, 아 좀 빡빡한가 싶어가지고 5mm로 떠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헐렁헐렁한 거죠. 그래서 5mm는 안되겠다 싶어서 또 다 풀고 4.5mm로 스와치를 내봤는데, 게이지는 택도 없게 나왔고요. 게이지는 뭐 M사이즈에서 조금 조정하고 이럴 수준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라지로 뜨고 있고요. 이것도 아 진짜 다들 게이지 낸 그대로 편물이 나오시나요? 저는 아직도 몇 년이 됐지만 진짜 게이지 무용론자 중에 한 명인데, 게이지 낸 거랑 편물이랑 너무 달라요. 이 게이지를 그래도 나름 10cm는 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게이지 낼 때 손을 쓰는 거랑 또 편물을 뜰 때 손을 쓰는 거랑 다른가 봐요, 제가. 그래서 게이지가 뭐 평소에 게이지가 똑같이 그냥 뭐 22코 나왔다 그래도 편물을 뜨다 보면 약간 20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아무튼 한두 코 차이가 꼭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지를 세탁을, 이제 여름방학실 세탁을 해보니까 좀 빵빵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4.5로 뜨면 약간 빵빵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세탁을 해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큰 편물로 뜨면은 또 슬렁슬렁 뜨다가 보면 게이지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편물이 너무 촘촘하지 않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레이스 패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느슨하면 이제 또 늘어질까봐, 그래서 그냥 4.5mm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4.5mm로 메리아스 게이지가 한 2.3코였나?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뜨면은 좀 더 이제 힘을 빼고 뜨고 큰 편물 뜨고 이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패턴 게이지니까
레이스 패턴들이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조명이 바로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민트색이지만 거의 민트색이 보이지 않죠? 약간 회색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뜨고 있어요. 여름바늘실도 처음 써보고 리케 바늘도 처음 써보면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아미티에 가디건 함주도 열어주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많이들 같이 뜨시던데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또 너무 매여서 뜨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때 들어가면 막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열심히 떠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뜨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마이 니트의 지선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죠. 오랜만이라서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좀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자꾸 영상 찍을 날이 미뤄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한 달쯤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한 6월 말쯤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거 찍어서 여러 개 찍어서 좀 붙여서 올려봐야지 했는데 그게 또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7월 10 오늘이 12일이니까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마이니트는 제가 뜨게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다 내용이고요. 튜토리얼 채널은 아니고 지금 뭐 뜨고 있는지, 그다음에 완성한 거 뭔지, 뜨게 관련해서 뭐 샀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뜨게 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을 찍어놓은 걸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이거 요 가디건 지금 한참 많이들 뜨시는데 이 가디건 고무단을 뜨면서 일단 수다를 떠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 또 조그만한 소품들 산 것들 얘기를 했었나? 네 그렇고 뭐 모임 있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 영상을 만약에 붙인다면 이어지는 개념으로 요거 먼저 말씀드릴까 봐요. 잠깐 완성작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짠! 이거 진짜 요새 많이들 뜨시죠? 완성작도 엄청 많이 보이던데 벌써 나뭇잎의 도안집인 아미티의 가디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사진도 진짜 완전 예뻐가지고 저도 도안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샀는데 바로는 아닌가 보다. 주문 마지막쯤에 샀더니 되게 배송이 밀려가지고 저는 좀 늦게 받은 편이긴 했어요. 근데 예뻐가지고 진짜 뜨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를 뜨려고 실을 이제 원작 실은 좀 약간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작 실 말고 여름 실 중에 어떤 실로 떠볼까 하다가 여름방학 실을 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겠지만 짠! 이건 여름방학 실 민트색이고요. 저는 여름방학 실을 사람들이 이제 다 너무 좋다, 다 쓰고 있다 막 이러니까 왠지 안 사고 싶은 또 그런 마음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데 이 실이 이 가디건에는 잘 어울릴 것도 같고 그래서 딱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민트 컬러랑 라일락이었나 레몬이었나 아무튼 두 컬러 정도만 딱 재고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 민트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완전 뭐 쨍한 민트는 아니고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색과 베이지색이 섞인 민트라고 해야 될까요? 연한 색입니다. 이렇게 흰색이랑 비교해보면 약간의 민트 컬러가 돌고 있는 게 보이고 그냥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린빛이 도는 그레이에 가까운 톤? 막 여리여리한 뭐
파스텔 톤은 아니고 적당한 민트 톤이라서 컬러는 마음에 드는데 제 피부가 약간 노란 톤이라서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디건이니까 이너를 입고 입을 수 있으니까 색을 좀 중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민트실로 뜨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름방학 실로 뜨고 계시는 분이나 뜨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꼭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름방학 실로 뜨고 있고 가디건 도안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뭇잎 도안은 서술형은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서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림 차트 도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안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경사뜨기 내용이라던가 뭐 어깨 처짐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렇지만 또 QR을 타고 들어가면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려워요. 이거 뜨기 힘들어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약간 낯설 수 있다. 그 서술형만 보신 분들은 낯설게 뜰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고 차트만 익숙하시다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패턴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패턴 하나하나는 다 어렵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쉬워가지고 조합해놨을 때 예쁜 조합이 나오는 거였어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역시 게이지 맞추는 거예요. 스와치를 내봤는데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단수도 안 맞고 코수도 안 맞고. 근데 제가 고민했던 실은 이 실하고 라라튜브의 면튜브사가 둘 중에 어떤 걸로 뜰까 고민을 했었는데 나라뜨개 실이 조금 더 부피감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여름방학 실로 했는데, 이게 단수 코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안 뜬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아래서부터 보셨죠? 짠. 지금 실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여서, 엄청 실꼬리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예쁘죠. 저는 지금 바디 앞판 뒷판 다 끝내고 이 앞부분 고무단까지 끝내고 소매는 아직 시작을 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입었는데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고무단만 추가해서 약간의 어깨보단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여름 가디건으로 그냥 가볍게 입어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를 뜰지 말지에 대한 고민. 이건 뜨겠지만 진짜 하나 이렇게 더 짧게 해가지고 뜨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로는 95 사이즈를 떴으면 원작 실로 95 사이즈를 뜨면 잘 입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105 사이즈로 코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코 잡으신 분들 아시다시피 105 사이즈 고무단 코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기 뜨는 게. 아, 두 번째로. 게이지 맞추는 게 힘들었고 여기 맞추는 게두 번째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나머지는 진짜 무늬가 뜨는 게 재밌어가지고 진짜 진도가 잘 나가요. 코수는 많지만 좀 팍팍팍팍 나가는 편이고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저는 코수도 그렇지만 단수가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또 약간의 수축이 있는 실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중간에 뜨는 샷, 완성 샷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턴을 늘려서 뜨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패턴을 얘를 뭐 연속으로 한 개를 더 뜬다. 이거는 저는 좀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인스타그램 이제 인치님 중에 물비님이라고 계시는데 물비님이 뜨고 계시는 걸 봤는데 패턴 자체를 반복하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패턴을 늘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것보다 한번더 반복을 해가지고 조금 늘렸고, 그리고 여기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다 도안대로 그대로 떴고요. 저는 아래 있던 패턴을 한번더 추가를 했습니다. 분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위쪽에서는 여기도 단수를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위쪽에서 추가할 때는 여기 이 버블뜨기 하는 부분에 단수를 또 위아래로 추가해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이걸 뭐 꽃잎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꽃잎처럼 생겼는데 여기 패턴이랑 가터랑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작이 잘 어울리지만 저는 패턴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아래로 또 메리아스를 한 단씩 더 줘서 그냥 꽃잎 패턴이 잘 보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세탁을 안 한 상태라서 이렇게 패턴이 여기 가터에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패턴이 더 잘 보이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 어깨 부분에서 이 구멍무늬 자체의 그 4단을 좀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동의 높이를 확보해주고 바디의 높이를 확보해주고 이 정도로 해도 원작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작 사이즈는 절대 나오지 않고 제가 뜬 옷들 중에는 좀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재보니까 한 53cm? 2c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세탁하면 수축이 있을지 아니면 무게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깨는 키치너 스티치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게 잘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키치너 스티치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고 이 무늬 배열 순서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무늬가 조합이 예쁘게 됐다는 거 그게 되게 만족스럽고 이런 펀칭 무늬도 다 너무 예쁘고 저는 그래서 대부분 메리아스 단을 뜨거나 아니면 무늬를 한 번 정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단을 늘렸지 이 구멍이 뭐 3개인데 5개로 했다든가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반복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무늬 추가보다. 그리고 또 수정한 점은 이제 버블 뜰 때 여기 버블 뜰 때가 좀 버블이 안쪽으로 다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다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티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떠보니까. 그래서 얘는 안쪽 단을 한 번 더 떠주고 버블을 만들어줬어요. 아 그리고 5코 아니고 3코로 그냥 3코 늘림으로 한 다음에 안쪽으로 한 번 뜨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정리해주고 그래서 살짝 작은 버블이 됐고요. 저는 버블 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버블 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간격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도 안 좋아해서 조금 퍼뜨렸고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수정사항이 많은 것 같네요. 여기 버블은 5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5코 버블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5코로 진행을 했는데 5코, 3코로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윗부분도 다시 3코 버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없이 하는 것도 그냥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심심하다면 작은 버블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진짜 뜰 때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패턴 하나하나 약간 미션 클리어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름방학실 다들 뜨신 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실걸림이 되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튜브사인데 안쪽에 이제 솜 같은 게 들어있는 튜브사라서 이렇게 끝을 풀면 이런 실이 풀려요. 그래서 이 실들이 이제 이 튜브를 이루고 있는 거라서 손에 뭐가 좀 까칠하다던가 손톱이 살짝 깨졌다던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걸리면 이 실 한 올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손이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손이 건조하고 땀도 별로 안 나고 그렇지만 뜨는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았고 이게 바늘이 너무 뾰족하면 이 사이를 통과해서 실 사이를 통과하면 또 그 부분이 이렇게 올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전 진저 바늘이랑 이게 뭐지? 리케? 라이키? 리케? 이 핑크 블러쉬 바늘로 떴거든요. 그랬더니 그 팁들이 다 약간 뭉툭한 편이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뭉툭한 편이어서 올 튀는 게 적은 반면에
이 레이스 패턴이 보시다시피 막 모아뜨기, 코 만들기, 이게 되게 많잖아요. 바늘 비우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뻑뻑할 수 있지만, 느슨하게 뜬다고 떠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뜨는 데는. 그래서 힘을 최대한 빼고 뜨려고 했고, 그렇게 느슨하게 뜬다고 떴으나, 가슴 반품이 한100 정도 나온다는. 원래 105 사이즈로 뜨면 몇이 나오냐면, 105 사이즈로 떴을 때, 가슴 전체 품이 127c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85 사이즈 정도보다도 조금 품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세탁 전이니까 세탁 후에 어떻게 변할지가 진짜 좀 걱정도 되고, 제가 게이지 세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빵빵해졌거든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는 조금 커지고 세로 수축이 살짝 있기는 했는데, 이게 세로 수축은 무게 있으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세탁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동은 원래 떠야 되는 것보다도 좁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한 20cm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입어봤을 때 이게 어깨에, 여기 끝이 어깨선이 아니라 어깨선보다 조금 더 내려간 드롭 숄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제 계획은 민소매 원피스나 아니면 이너에 걸치는 걸로 입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열심히 뜨고 있어서 어저께 막 고무단을 완성을 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뻐서. 근데 진짜 또한 생각으로는, 아, 이거 진짜 사이즈가 95 사이즈로 떴을 때 완성자 크기대로 나왔으면 진짜 예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단추를 먼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얀 단추를 달아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단추가 어떨까 싶어요. 이 단추 잘 어울리는 편 아닌가요? 저 단추 5개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적인 그녀님의 스토어팜에서 구매했던 촛불 단추 20mm거든요. 단추구멍에 빠듯하게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단추가 너무 작은 것도 이 패턴들에 묻혀가지고 좀안 이쁘길래 15mm보다는 20mm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 단추를 흰색 계열로 바꿀지는 고민 중이에요, 아직. 다른 흰색 단추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중이고, 근데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소매 없이 끝나는 옷이었으면 하얀색으로 흰색 계열 단추로 해서 좀 가볍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소매가 있는 옷이면 이런 약간 어두운 톤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컬러. 이게 또 솔리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예뻐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단추 고민까지는 일단 끝내놓고 이제 소매를 떠야 되는 거고, 단추 구멍은 그냥 나무님 도안에 써놓으신 대로 바늘 비우기하고 도포 덮어씌우기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단에 그냥 바로 이어서 뜨면 여기 이렇게 한줄 줄처럼 생기게 되는 거 아시죠? 바늘 비우기 한 늘어진 코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뜰 때는 그냥 뜨고, 그리고 다시 겉뜨기로 뜰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바늘 비우기 한 다음 단을 뜰 때, 이 바늘 비우기 했던 코를 아래 코에다가 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뜨기, 밑에 코를 뜨는 거죠. 감싸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덜 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아마 단추를 잠궈서 입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오픈된 상태로 입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코도 그냥 롱테일 캐스톤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도 그냥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고무단 코막음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버튼밴드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축성이 막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치만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한코 고무뜨기 모양대로 한다면
어떤 이렇게 가디건처럼 뭐 단추를 뺐다 끼웠다 하는 부분들은 여기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디건 그 고무단에 코막음을 할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덮어씌우기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이탈리안 바인드오프나 이렇게 코막음을 할때 조금 더 쫑쫑하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펄럭거리는 게더 보기 싫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이 도안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덮어씌워 코막음을 했어요. 귀찮아서 그 고무단 코막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늘어나는 게더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이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깔끔하게 편물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무늬도 예쁘게 나오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 컬러도 제 피부톤에 막 엄청 잘 맞지는 않아요. 잘 맞는 컬러는 아니지만 이너로 뭐 하얀색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청뭐 원피스를 입는다던가 린넨 컬러를 입는다던가 그래도 다 예쁠 것 같은 그런 옷이라서 그런 컬러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되게 만족스러운 도안이에요, 여러분. 뜨세요. 여러분, 뜨세요. 예쁩니다, 진짜. 제 최근에 뜬 옷들 중에서 막 이렇게 패턴이 많았던 옷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뜨고 엄청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티에 가디건 뜨세요. 근데 진짜 다음에 뜬다면 실을, 뭘로 떠야 좋을까요? 원작실로 뜨신 분들이 무게가 한 400g, 500g 나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묵직한 옷들을 아마 500g 된다고 해서 그렇게 무거운 옷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 정도 무게면 손이 잘안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다음에 뜬다면 조금만 더 굵은 실로 떴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름방학실에 가벼운 면사라던가 아니면 가벼운 울실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부피감 있게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낮이 되면은 너무 시끄럽고 더워질까봐 아침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매미가 벌써부터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노래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그래서 또 영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집이 10층이에요. 근데 매미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려요. 여기가 오래된 시가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나무들이 진짜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매미도 많고 나무도 크고 이래서 그런지 매미 소리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여름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아미티에 가디건 예뻐요. 저는 바늘은 4.5mm로 패턴을 진행을 했고 고무단은 3mm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고민이 엄청 많게 나와요. 여름방학 실로 뜨신다면 만약에 원래 85 사이즈를 뜨시려고 했던 분이라면 여름방학 실로 뜨신다면 105 사이즈를 뜨시고 단추가를 해주시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95 사이즈를 뜨시는 분이 105 사이즈로 뜨실 경우에는 코수를 늘리거나 단수를 늘리거나 둘다 해야지 95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 세탁 전에 얼핏 쟀을 때한102 정도? 100 조금 넘는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지만 아무튼 너무 예쁜 아미티의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쓸까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엠마티를 뜨고 있다고 두 번째로 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른 복기를 하자면 제가 엠마티 첫 번째로 떴는데 흰색으로 면사로 떴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나왔다. 근데 너무 크게 나와서 좀 줄여보려고 건조기에 돌렸더니 이 건조기에서 면사랑 울실이 같이 펠팅이 되면서 빵빵해져서 부피감이 있게 나오고 사이즈는 조금 줄었지만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 그래서 모임에 이제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입었을 때나 슈님이 입었을 때는 잘 어울려서 슈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걸 뜨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엠마 두 번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소매가 없는 슬리버리스로 완성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사테사 실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새 실은 아니고요. 가지고 떴던 옷이 있는데 그 옷도 이제 민소매기도 하고 그 옷은 진짜 초창기에 떴던 옷이라서 엄청 어설픈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한 해만 입고 그 다음에 안 입어지는 그런 옷이 있었길래 일단 풀었죠. 한 네 볼 정도 되는 옷이 그 실이 들어갔던 옷이어가지고 엠마티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풀어서 린넨 실은 세탁을 할 때마다 이 아사테사 실은 세탁을 할 때마다 먼지가 나와서 세탁은 못하고 이렇게 길게 와인더 말고 뭐죠? 물에다가 길게 풀어가지고 물에다 담궈가지고 좀 세탁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세탁을 해서 좀 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 실처럼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코가 막 중간중간에 약간 삐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실로 뜨게 된 이유는 모임을 갔는데 원작 실로 뜬 엠마티를 봤더니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 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사테사로 다시 뜨기로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그 원작 실이 주는 디자인과의 어울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뜨기로 했고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게이지가 안 나와서 4mm로 뜨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가져가서 4mm로 뜨고 있는 걸 보더니 어쭈구리 쌤이 너무 코가 크게 나온다고 줄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3.75로 진행을 했는데 3.75로 진행하면서는 작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게 반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원작의 사이즈보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사이즈로 떴는데 반품이 102 정도 나와야 되는데 뜰 때는 그 사이즈가 안 나와서 되게 고민하면서 떴는데 결론은 세탁하고 블로킹하면서 사이즈가 얼추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102까지는 아니지만 100 정도 나왔나? 그렇게 돼서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고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죠? 흰색 뜨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죠? 이 옷은 어쭈구리쌤의 도안으로 바텀업으로 진행을 하는 여름 티고요. 앞판, 뒷판, 소매 두 개 다 따로 떠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 옷입니다. 근데 바느질이 어려운 바느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앞판 뜨고 뒷판 뜨고 앞판 뜨고 그 다음에 소매를 뜨고 그렇게 따로따로 떠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롭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이 느낌이 보이시죠? 시스루 느낌이. 이게 실 컬러가 진하다 보니까 이 시스루 느낌이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흰색이나 좀 연한 은은한 톤으로 떴을 때는 이너를 스킨 톤이랑 비슷하게 입으면 별로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진한 색은 스킨 톤으로 입어도 음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너를 입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너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잠깐 띄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루 된 느낌이라서 이게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과하진 않아요. 이게 노출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 은은한 시스루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루 느낌이고 이 드롭 스티치 뜨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메리아스에 조금 들어가 있다면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앞뒤판 떠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막 뜨다가 드롭 스티치 차례네? 이래가지고 드롭 뜨고 또 막 뜨다가 메리아스 뜨다가 이거 드롭 뜨고 이러니까 이것도 진도가 되게 잘 나가는 편이었어서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떴나? 열흘? 열흘까지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보면 아무튼 금방 떴어요. 거기다가 저는 소매를 안 떴으니까 그렇게 금방 진행을 했고 이렇게 앞뒤 단차가 살짝 있는 옷입니다. 제가 처음에 엠마티 떴을 때 길이가 좀 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뒤판 떠야 되는 단수보다 한 4단 정도 빼고 앞판도 똑같이 4단 정도 빼고 진행을 했어가지고 조금 더 짧게 나왔어요. 제가 뜬 거는. 그리고 옆선을 이렇게 이어줬는데 옆선이 이 드롭 스티치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뭐 있는 게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쭉 그냥 그대로 이어주면 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이어졌죠? 그리고 이쪽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으실 수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다 차례차례 다 있다 보니까, 아, 이쯤 되면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안 만나지면 내가 뭐를 잘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슬릿, 양쪽 슬릿이 들어간 옷이고, 그리고 앞판 뒷판을 뜬 다음에 저는 어깨를 먼저 이어줬어요. 어깨는 그냥 스리니들 바인도프로 이어졌고, 어깨를 이었으면 목둘레를 바로 해줘야지 입어볼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목둘레도 원하는 그 도안에 적힌 대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목 부분 코마금 할 때가 조금 타이트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코마금 하실 때, 도안에 써 있는 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뜨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다뜬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한 게, 실이 조금밖에 안 남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소매를 더 뜬다면 실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트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뜰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민소매로도 입어도 예쁠 것 같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쭈구리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민소매 버전으로 뜨기로 하고, 이 부분은 목둘레 뜨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옷이 아무래도 소매가 원래 있는 옷이다 보니까 진동이 조금, 뭐랄까, 넓다고 그래야 되나? 완전히 막 엄청 넓지는 않지만, 이너가 보일 정도로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냥 슬리브리스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를 좀 촘촘하게 주워주고, 단수를 조금 더뜰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수가 조금 목둘레랑 똑같이 떴는데, 아, 한두 단 정도만 더뜰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사진을 보면 제가 진짜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나 반바지에 입고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정말 팔뚝이 이렇게 옆에서 찍으면 더 이렇게 막 눌리고 퍼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제가 팔 없는 사진만 찍느라고 사진을 몇장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첨부한 사진이랑 이제 제가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그래서 영상을 지금 입고 찍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에다가 되게 얇은 남방 있잖아요. 하늘하늘한 리넨 남방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또 여름 가디건, 기성복으로 나오는 엄청 얇은 가디건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티를 입기 위해 가디건이나 남방을 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얇은 남방이 없어서. 아무튼 너무 예쁜 옷이고, 포인트가 있는 옷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심플하고, 단정하고, 단정까진 아닐까요? 그렇지만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이어서 즐겁게 떴고, 저 원래 막두벌 이렇게 안 뜨는 거, 인형 옷도 저는 두 벌, 세벌 뜨는 거 진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완제를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은 옷을 뜨는 거를 진짜 너무 너무 싫어요. 근데 이 옷은 테스터기도 했지만 이 원작실의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뜰수 있었습니다. 예쁘죠? 이런 느낌이 좋아요. 시스루 느낌. 원래 시스루 좋아하는데 잘못 입거든요, 살들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이 정도 시스루라서 너무 좋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아, 예쁜 착샷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입으면 좀더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 고민을 하면서 사진만 찍었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사테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린넨 먼지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한 컬러건 연한 컬러건 먼지가 많이 떨어지고, 세탁을 하면 할수록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빡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소소하게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름실의 찰랑찰랑한 느낌,
약간의 빳빳한 그런 린넨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계속 잘 나가고 잘 쓰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사테사로 또뜰 거냐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잘 어울리는 도안이 있다면 또뜰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 편물에 여름 실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한여름 아니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먼지가 진짜 힘드신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비염도 없고 코도 괜찮은 편인데, 저는 목으로 먼지를 다 먹는 편이라서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장기침이 나오고 주변에 살짝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런 정도지만, 알레르기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비추. 근데 여름실로 떠놓으면 너무 예쁘고 찰랑찰랑하다. 이 찰랑찰랑하고 이런 느낌을 떠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3.75mm로 진행을 했고, 여기 뭐 목둘레, 바디 이런 이렇게 넥라인 뜨는 데만 3.5mm로 진행을 한것 같아요. 또 벌써 뜬지 얼마 됐다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뜨고 있는 건 지금 이거 두 개고, 주력 뜨개는 이렇게 두 개였고, 저또 뜨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라벤더 티. 걔네들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어요. 막 재밌는 것들 뜨다 보니까 반복돼서 떠야 되는 것들을 좀 심심하더라고요. 라벤더 티도 지금 떠야 이제 더위가 가신 다음에 바로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빨리 아미티에를 뜬 다음에는 떠야 되겠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얘도 예쁜데, 그죠? 얘는 면사로 뜨고 있어가지고 세탁을 하면 쫙쫙 펴질 것 같아요. 얘 예쁜데, 얘도 이렇게 보니까 레이스 무늬네요. 제가 이런 펀칭 무늬, 레이스 무늬, 시스루 느낌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뜨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이런 편물들을 좋아해서, 네, 재밌게 뜨는데 얘도 빨리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뜨고 있고, 인형 옷은 보여드릴게. 얘를 그냥 옆에다가 좀 치워놓고, 짠, 보이시나요? 아니, 미니언즈 2가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맞춰서 이렇게 미니언즈 옷을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귀엽죠? 이거는 1mm로 뜨는 옷이라서, 아, 진짜 추천은 못 드리고, 이거 사이즈, 이 인형의 사이즈를 볼 때마다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놀라거든요? 요만해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감이 안 오실까요? 한 손바닥 안에 진짜 쏙 들어가는 이 정도 사이즈고, 1mm 바늘로 뜨는 거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뜨다 보면 뜰만합니다. 이게 막 이렇게 빡빡하게 당겨서 뜨는 게 아니라 감으로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리야스 뜨기는. 그래서 귀엽죠? 미니언즈를 떠봤고, 미니언즈 이 무이찬 인형이 이렇게 손에 뭘쥘수 있게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바둔, 얘는 파리지앵 무이찬, 그리고 얘는 무지개 무이찬. 얘네들 저번에 제가 친구 만나러 갈때 친구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느라고. 저번에 보니까 인스타에 구름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코바늘 인형 뜨시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뜨개구리를 뜨시고, 뜨개구리에게 같이 코디할 나뭇잎 우산이랑 튜브를 도안을 오픈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인스타에 가면 도안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는 뜨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 우산을 쥐어주니까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막 이거 사진 올리고 이거 왜안 뜨냐고, 너무 예쁘다고 뜨시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와이어를 넣고 같이 뜨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 잡기도 수월하고, 저는 램솔, 3합으로 떴나? 램솔 3합에 코바늘 모사용 2호로 떴나, 1호로 떴나? 그렇게 떴거든요. 그랬더니 사이즈는 지금 이 정도 나왔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여워.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와이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귀여워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두 개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뜨세요. 여러분, 뜨개구리 뜨신 분들 뜨세요. 조그만 인형 있으신 분들 뜨세요. 얘네들 풀모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마들렌도 이렇게 쥔 손들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나뭇잎 우산이었습니다. 구루미님 도안이에요. 제가 더보기에 그 구루미님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작은 애들은 이 정도 뜨고, 또 얘기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방학, 애들 곧 방학이잖아요. 저희 다음 주면 이제 애들 방학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방학하면 또 다 같이 있고, 더우니까 또 뜨기, 아니, 영상 찍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애들 학교 보내자마자 부랴부랴 이렇게 찍고 있는데, 다음 영상은 언제가 될지 진짜 기약하기 어렵지만, 그치만 중간중간에라도 조금씩 찍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자꾸 울실 아니고 시원한 여름실들, 여름 옷들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아미티에 가디건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뜨고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열심히 저는 뜨고 오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뜨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